그러니까 이게 낯선 사람은 다 알아보는 모양이요. 아, 쥐는 알아보지. 내가 막 앞에 서 있으니까 막 도망가려고 막 환장을 하는 사람은. 야, 참 귀엽네. 새끼 토끼 참 오래 오랫동안 토끼 구경도 지금 못 해봤는데 TV에서나 봤지. 전주시내에서 토끼를 키운 사람을 없어. 거의 없다고 봐야죠. 이게 농촌이나 좀 시내에서는 내가 키워도 못해요. 키울 데도 없잖아요. 어디 뭐 야, 내가 또 물은 거 아니야 이게? 아, 물도 아니. 토끼는 안 물은 것이야. 아. 참, 꼭 어떻게 꼭 쥐새끼처럼 보이기도 하고. 아. 어. 참 즐겁다. 아, 저 새끼도 저 새끼. 예. 그 흰 토끼. 아, 새끼를 여러 마리 낳았구만. 흰 토끼도 있네, 본 게. 일곱 마리 낳았는데 한 마리 죽어버리고. 아. 열 마리 지금 분양해버리고. 분양, 한 마리 얼마씩 팔간대요, 이게? 싸게 팔아, 그냥. 요거, 요런 싸게, 거. 얼마씩이요, 뭐. 한 마리 그냥 5,000원씩 팔았어. 아, 5,000원씩? 응. 이제 더 크면 더 받아야 이거. 이제 지금 요 정도 되면 5,000원 받아. 예. 양배추도 이거 하나 지금 2,000원 거. 다 돈이네, 돈. 돈인데, 그냥. 다 그래도 참, 이, 토끼들이 잘 먹고 그냥 거시기 하네. 요것도 지금, 저 것이 이제 시금장께 검은 꿰로 쌀가루 갈아 놓은 것이 이거. 아. 이제 새끼 나서 주고 새끼만 주는 거예요, 주는 거예요, 이거. 새끼들 먹으라고, 이게. 네. 야, 싫어. 잘 크고 있구나. 귀엽네요, 새끼들. 똥이 빠져버려, 오줌 똥. 밑에. 예. 그래야 장마지도 안. 아, 저기 밑에도 있다. 그때 거기도 큰 놈 새끼 있어. 여기는 이제 새끼 나오고. 아이고. 아유, 토끼 구경도 하고, 뭐 하늘 수박 구경도 하고, 막 별거 다 구경, 다 오갈피도 구경하고, 막. 여기.